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야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변동성 심한 날이었고요. 힘이 좀 빠집니다. 강하게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후장에 밀려버리는 모습 때문에 오늘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12시까지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제가 오전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 최근에 관심 좀 가져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유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오전장 계속 방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갭 하락해서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악화 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 규모 9월 1일부터 10% 관세 부과하겠다는 트윗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반등 강하게 하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 급락 이후에 플러스권까지 전환했다가 밀려버리니까 상당히 힘 빠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렇게 양봉으로 쫙 세우는 것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것하고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다른 내용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야간 선물시장 보시면 0.31%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이 173계약 매수 중이고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지금 등락이 상당히 심해요. 장중에 풋옵션 뭐 2배 이상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야간 선물시장에서는 30% 콜옵션 상승 중이고 풋옵션은 한 17% 정도 하락 중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야간이 아니라 미국 선물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장중에 1%대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반등하는 거 봤거든요. 지금 0.97%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1.16%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이렇게 좀 강하게 땡기고 끝난다면 내일 한 번 더 반등 시도 넣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 선물은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위로 고점 돌파하고 있고요. 자, 그에 비하면 오일은 반등 강하게 하다가 완전 상승 전환 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했겠습니다만 자, 연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거죠. 연이어서 4천억 규모 때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1조 규모로, 야, 이거 최근 들어서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죠? 1조 규모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를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2867억 매수 들어왔고 기관도 608억 매수 들어오고, 자, 선물은 외국인이 12,000계약을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지금 상당히 지수가 변동성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풋옵션을 개인이 60억 가까이 샀잖아요. 59억. 콜옵션이 중간에 한 59억 이 정도 상황으로 사 들어오는 바람에 닥터케이가 방송 말미에 오전에 12시쯤에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정확하게 난 줄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한 60억 규모 이렇게 들어갔죠. 12시 인근, 그죠? 그래서 딴 거 다 좋은데 개인이 콜 옵션 사주는 바람에 추가 상승 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좀 하면서 흔들릴 수 있겠다, 그렇게 딱 말씀드렸어요. 방송 확인해 보십시오. 여지없이 밀려버렸습니다. 닥터K가 이 지수 흐름에 대해서 비교적 좀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맞추면 뭐합니까? 좀 아쉬워요.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을 강하게 했었어야 되고 적당하니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강하게 밀려버리니까 그냥 또 힘없이 시장이 다시 대밀리는가 하는 우려도 들고 많이 짜증스러워요, 사실은. 자, 풋옵션은 거의 60억 가까이 좀처럼 개인이 매수했던 것 멈출 줄을 모르는데 콜옵션 막판에 좀 던졌습니다. 빠지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딱 어중간한 위치거든요. 자, 오늘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반등의 여지도 남겨두었고, 만약에 시장이 또 휘청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점 부위에서 인버스 레버리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뭐 추천해서 비교적 오늘 상황 괜찮았던 편인데 막판에 조금 밀려가지고요. 좀 시원찮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강하게 뭐 반등 나왔고요. 1%대 하락은 나왔습니다만 기관이 계속 쭉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장이 이거 시장하고 무조건 연동될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강하게 한다면 위로 올라타서 괜찮아질 상황일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당연히 밑으로 밀리겠죠. 자, 하이닉스는 오늘 낙폭 좀 있습니다. 자, 카카오 121선까지 오늘 발음이 되게 안 좋네. 죄송합니다. 121선까지 밀렸으나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막판에 좀 밀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뭐 나쁘지 않다.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시장이 반등을 나오기만 한다면 위로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아차가 등락을 좀 거듭하는 것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잘 가다가 다시 밀려버립니다. 자,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흔들림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관이 최근에 계속 쭉 사들어오고 있어요. 자, KMW도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쭉잘 가서 한5% 이상 장중에 상승폭 나왔고 다시 또 밀려버리는 상황. 자, 코스닥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게 1위가 아니라 5G에서 거의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KMW는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오늘 퍼펙트하게 매수 들어갔다가 좀 다시 좀 밀려버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시장 만약에 반등한다면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SDI도 여기 박스권 하단까지 밀렸기 때문에 매수 반등 성공 다시 좀 밀렸습니다만. 자, 셀트리온도 강하게 반등 나오다가 그죠? 조금 밀리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고 밀린 것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닥터K가 전일 목표치가 13만 4천원 정도 선 놓은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13만 7천원 찍고 반등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점 맞췄다고 해도 무리 없겠죠. 자, 여전히 신라젠은 하한가가 풀리는 듯 하다가 다시 하한가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 야, 한가 세방 맞았어요. 바이오주 반등 좀 강하게 나온 듯 하다가 다시 좀 대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오늘 마이너스 5%에서 코스닥 지수가요, 플러스권까지 갔다가 1% 이상 플러스권이었거든. 그러면 6%가 반등하다 다시 대밀렸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아침에 또 따라갔다가 제대로 대응 안 됐던 분들은 상당히 또 오늘 코스닥에서 힘든 상황 또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락 추세 여전히 유지 중이고 자, 매지원 정도 겨우 상승 추세에 이제 전환 시도하고 있는데 너무 급등락 심하기 때문에 할 만한 종목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바이오주들은 별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큰 전광판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들 빠르게 돌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업종 대표주들 여기 낙폭 심한 음식료 그리고 증권주 조금 빼고 거의 하락입니다. 그죠? 골고루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자 반등 좀 나온 듯하다 다시 밀려버려서 또안 좋고요. 추가 하락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5G 그래도 KMW는 마이너스 7% 가까이 가다가 플러스 전환했다 다시 또 밀려버리는 상황. 휴대폰 부품도 안 좋고 화장품 면세점 안 좋고 좋은 권역이 거의 없어요. 그죠? 남북 경협도 오늘 막 급등락하는 것 같고요. 자, 모나리자가 상한가 같네요. CJ 시푸드 여기도 상한가. 자,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 NC소프트 전일 여기 고점 부위에 와서 매도했고요. 있으면 잘 챙겨 나왔고 관심이 기관 외국인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밀린다면 추가 다시 재매수할 예정이고요. 하이닉스도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좀 밀리는 모습이 조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이버는 밀렸다가 대박으로 땡기네요. 그죠? 좀더 쳐져주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쉽게 주진 않네요. 코엔텍 아직까지는 추세 훼손시키지 않고 폐기물 회사 관심 있습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핀테크 쪽으로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 지지권입니다. 일단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자, 만도도 최근에 실적 좋게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 가장 괜찮게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로 지지권에서 강하게 땡기는 모습. 오이 솔루션도 5G 중에 제가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추세 무너뜨리고는 있지 않으나 내일 만약에 쿵 하고 떨어진다면 조금 이제 추세 훼손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UTI 여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한번더 무너져서 좀 그렇고요. 코스닥은 뭐 좋을 게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는데도 이만큼이라도 추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아마 괜찮게 가는 종목들 나오면 접근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현대차 계속 밀리고 있고. 자, 자동차 부품, 전기차 이런 쪽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자동차가 현대차 조금 시원찮고 기아차가 아직까지 강하게 한번더 치고 가야 좋아지는데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보이시죠? 아까 만두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요. 만도 끌어당기고 현대모비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아마 메이저들은 관심 있다. 현대모비스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관심 있어요. 이 너무 밑에 넣긴 좀 그렇긴 한데.
더 올려, 이쪽으로. 근데 예전에 현대모비스를 매매해 보니까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자, BGF 리테일. 이거 편의점 관련이거든요.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이제 완전 무너졌습니다. 이거 뺍니다. 그래도 저만큼 버티는 게 어딥니까? 그죠? 자, 한전이 하락 추세 이제 돌파하고 눌려주고 다시 강하게 가야 되는데 좀 주춤주춤. 그냥 관심권 정도 있습니다. 신한인텍 오늘 여기가 무너지면서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목이 따였습니다. 넥라인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8% 하락. 야, 거의 9%. 여기 그죠? 박살났습니다. 그죠? 일진다이아도 여기권에서 잘 버텨낸다면 한번 관심이 있었는데 밑으로 세게 밀리니까 이거는 완전 빼진 않고 그래도 밑에 놔두고 조금 관심 있게 볼랍니다. S1은 강하게 올라가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있네요. 슈프리마도 밀리고 있고 파트론도 밀리고 있고 자, 이두개다 뺍니다. 자, 콜마, BNH, 이거 관심관 넣어두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제조 판매. 그죠? 요거 좀 관심 있어요. 기관 외국인 그래도 제법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관 넣어둡니다. 야, 이거는 무너졌으니까 뺍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한다면 로봇 관련주 별로 좋은 거안 보입니다. 저거 하나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 괜찮은 거 별로 없어요. 로봇 관련주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다 돌려보면서 체크하는데 괜찮아 보이는 거 없어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자, 오늘 미국이 강한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여기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편이거든요. 저가가 마이너스 2% 아닙니까? 이거 선물입니다만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2%까지 가다가 1%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된다면 3%의 지금 등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폭 크던 거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조금 그나마 오늘 반등 기대 한번 해보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0.31%로 상승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상당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방송 내일도 오전 생방송 계속 진행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시 50분에 시작해서 내일은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오전 12시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정오까지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